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재를 살짝 소재. 자, 도면 보세요. 도면 보시면 소재가 얼마에 얼마인지 체크를 하시라고 했죠. 우선 마지막 8번 같은 경우에는 파이가 85에 길이는 95 정도 하시면 되겠네요. 85에 95.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밑에 다섯 번째 아이콘 눌러주시고 거기에 공정을 설정합니다. 여기 소재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럼 직경이 몇 파이라고요? 직경이 85파이, 길이는 95. 그다음 확인 눌러주시면은 소재가 세팅이 됩니다. 85에 95 넣어주세요. 그럼 소재가 이렇게 세팅이 돼요. 됐죠? 여기 잠깐 보세요. 되신 분들은 요게 조예요, 조. 여기 잠깐 보시면 이 흰색 요 원통 형상이 척이고요. 이 시커먼 요 세 개짜리가 조거든요. 그리고 얘가 재료고 물려 있죠. 물려 있는데 문제는 이 물린 양이 너무 많아요. 이 물린 양이 너무 많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깎다가 여기 조에 부딪혀요, 공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재료를 앞으로 좀 빼줘야 돼요. 여기를 좀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되거든요. 뺄 때는 어떻게 빼냐? 여기 왼쪽에 하단에 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버튼을 열심히 눌러보세요. 열심히 따다다닥 눌러보시면 이 앞으로 나올 거, 이렇게. 그래서 재료를 빼주시면 되고, 어? 너무 많이 뺐네? 싶으면은 밑에 거 누르세요. 맨 밑에 거. 그래서 다시 들어가야 하도록. 집어넣었다가 뺐다 하시면 돼. 필요에 따라서. 뭔 말인지 아시죠? 적당하게 빼세요. 공간 확보해 주시고. 자, 원점은 어떻게 잡냐면요. 아까 우리 공정을 설정했던 아이콘 있죠, 이거. 다섯 번째 거, 밑에서. 여기 보면 자동 원점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거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딱 붙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원점 잡아준 위치로 간 겁니다. 여기 오른쪽에 키보드 보세요. 화면에 키보드. 이게 키판이라고 하는데 키보드. 그 키보드에 노란색 버튼 보세요. 노란색. 노란색 버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세요. POS. POS가 포지션의 약자입니다. POS. 확인됐죠? POS. 그다음 PROG. PROG가 프로그램의 약자예요. 그다음 옆에 OFSET이라고 써있어요. OFSET. OFS/SET. 확인되셨나요? 그 오프셋 누르세요. 눌렀어요? 그럼 화면이 이렇게 바뀌죠. 그 상태에서 여기 밑에 워크라고 하죠. 워크. WORK 워크. 확인됐나요? 이 워크 밑에 보면 흰색 버튼 있죠. 바로 밑에 흰색 버튼. 이렇게 누르세요. 그럼 화면이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세팅 화면으로. 거기에 G54 보이죠? 여기 G54. 자, G54에 커서를 옮기세요. 방향키 눌러가지고. 오른쪽에 방향키 눌러서 커서 내려주시고. 됐죠? 그 상태에서 우선 X값은요. X는 85점. Z는 0점이 되겠어요. 값 입력하는 거는. X는 85점이고, Z는 0점이에요. 잊어먹지 마시고. 그거 적어 놓으세요. 헷갈리시면. 자, 우선 키보드로요, X85점 집어넣으세요. X85점. 그 밑에 X85점이라 입력이 될 거예요. 대문자로 입력하세요. 소문자 말고, X는 85점. 그 다음, 여기 뭐, 툴 메저라고 있어요. 자, 저 화면 보세요. 툴 메저. 이거 눌러보세요. 그럼 손바닥 모양 나올 거예요. 손바닥 모양 나와죠, 툴 메저 요거. 그 상태에서 화면 밑에 보면 메저라고 또 있어요, 메저. 요 흰색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세팅 된 겁니다, 여기. 그럼 마이너스 260 들어가면 돼요. 그럼 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Z0. Z0점 눌러주시고. 자, 다 됐으면 Z0점. Z0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툴 메저 누르지 마세요, 이제. 손바닥 모양이 있으면 누를 필요 없어요. 바로 메저 누르세요, 여기. 그러면 이제 밑에서 값이 입력될 겁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짠 거 먼저 불러와야 돼요. 프로그램 짠 거 불러오시려면 우선 여기, 요 밑에 보신 모드 있잖아요. 모드. 아까 RAF.RTN을 한번 잡혀있을 텐데, 요 버튼. 보이시죠? 거기 위에 보시면 EDIT라고 해서 에디트 모드. 이거 눌러주시고, 프로그램 모드에요. 여기 에디트 모드.